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낀 수필집 주인석 도마뱀 사랑. 사랑에도 인이 있다. 한번 박히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중독 같은 것이다. 꼬리가 못에 박힌 채 자기 짝의 도움을 받아 30년을 산 도마뱀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친정만 다녀오면 그 도마뱀 이야기가 습관처럼 떠올라 내 뻣뻣한 마음을 못질한다. 내가 10살 때 어머니의 갈비뼈가 크게 부러졌다. 늦은 저녁 동네 구판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것이다. 어머니는 몇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셨다. 움직이면 뼈가 어긋날 수도 있고 빨리 붙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기처럼 누워서 대소변을 받고 떠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 천장을 향해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엉엉 울었던 적도 있었다. 나는 울기라도 했지만 갑자기 온갖 살림을 다 안아야 하는 아버지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마침 그때는 겨울 김장을 끝낸 뒤였다. 그 겨울의 우리 집 먹을거리는 성한 사람을 위한 김치와 환자를 위한 갖가지 약이었다. 나는 겨우내 아버지가 끓여주는 김치 밥국만 먹었고, 어머니는 이 땅에서 생겨난 이름 모를 갖가지 조약을 드셨다. 내가 김치 밥국이 싫다고 칭얼댈 때, 어머니도 조약 먹기가 괴로운 듯이 말을 찡그렸다. 그때 아버지 눈에는 나는 그저 어른거리는 어머니의 조연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큰 일과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뼈에 좋다는 약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 종류를 다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냄비에 들어가는 것중 빨랫감을 빼고는 다 드셨지 싶다. 꼼짝 못하고 누워 못 박힌 도마뱀 신세가 된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극정성으로 만든 별난 조약 덕분인지 뼈는 제자리에 잘 붙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탈난 적이 없다. 하지만 조약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머니다. 그런 어머니가 요즘 아버지보다 더한 조약 만들기에 빠져 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서다. 친정 집의 창고에는 별의별 것들이 유리병에 가득 담겨 있다. 창고 문을 열고 나오다 머리를 잘못 들면 말라깽이가 된 동물들과 마주쳐 기겁을 하기도 한다. 냉장고 속 반찬통에는 처음 보는 열매부터 얄궂은 벌레까지 들어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끓여주는 김치밥국을 신물나게 먹었다면 지금은 엄마한테 희한한 요리를 수시로 얻어먹는다. 관절염 수술로 다리마저 온전치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 몸에 좋다면 뭐든 구해다가 요리로 만드신다. 이 이쯤에는 아버지께서 치매마저 있어 자주 길을 잃는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건 자식들이 아니라 다리 성치 않는 어머니다. 몇 곱이 서늘한 심장을 쓸어내리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목발을 짚고라도 따라 나선다. 인생의 선배가 된 부모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부와 명예를 등에 업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사랑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농사꾼이었던 부모님이 인생살이에서는 더 성공하지 않았나 싶다. 옛날에는 어머니가 못이 박혀 꼼짝 못하는 도마뱀이 되어 아버지 애간장을 녹였다면 지금의 아버지는 자주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는 도마뱀이 되어 어머니를 애태우고 있다. 역할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서로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 나르고 있다.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언제나 가슴이 짠하다. 수년 전 도마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따뜻함이 느껴진다. 여보,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야박하게 굴어 미안소. 아버지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젊었을 땐 돈을 아끼듯이 말도 아꼈다고 후회한다. 쓸데없는 걸 아꼈더니 유행 다 지나간 구닥다리가 되었다며 우리에게 아끼지 말고 자주 쓰고 살라 하신다. 사랑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할 숙제라서 연습과 복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금 없는 유일한 유산이다. 당신들의 삶을 자박자박 밟아 따라가면 사랑의 갑부는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그런데 삶에 지친 내 발자국이 자꾸만 비틀거린다. 당장 사랑의 못을 박아야 할 판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